戦新馬さドリームチーム깊이가 다른 게임 콘텐츠 캡틴 신바사 반갑습니다. 심스입니다.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를 하나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좀 달라진 게 있으면 많은 응원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업데이트가 좀 있었는데요. 한번 간단히 보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노티스에 가면은 저희가 업데이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가챠 내용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금요일날 타임어택 이슈랑 뭐 그 캐릭터도 이번에 스킬이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 문구와 함께 드림볼이 좀 들어왔습니다. 간단히 보시면 타임어택 같은 경우는 그 골든 23 플레이어들의 200% 이게 효과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.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드림볼 하나를 줬다 받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가챠 이번에 추가된 내용 인원들 중에 여기 포함된 인원들 이게 아마 10렙으로 메인 스킬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1렙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아마 뽑으신 분들은 블랙볼 흑구 9개랑 그리고 드림볼 5개 이건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. 자, 이번에 가챠 선수들을 보면 뭐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이 두 명이 좀 이슈가 됐었죠. 우리 밴드 내에서는 존슨님이 조금 힘들었던 가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다금바리 우리 밴드원들은 큰 웃음을 줬지만 아무튼 위로를 전하면서요. 이번에 스텝업은 총 6단계 근데 상당히 해자합니다. 각 스텝들로 혜택이 좋았던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다금바리 카자미 신노스케 카자미 일본 올스텝 15% 이번에 일본 덱 일본 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낸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하이볼로네요. 하이볼로고 메인 스킬이 토킥 슛인데 너무 위력이 낮아가지고 좀 활용도는 낮을 것 같고 아무래도 히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히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중요한 히든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스탯업 두 개인데 골든 23 플레이어 4% 플러스 골든 미사키는 골든 23 미사키는 추가로 또 5%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요 스페셜 스킬 블록이 70% 확률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뭐 공미나 아니면 포워드 윙 쪽에서 센터링이나 이런 돌파할 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 호타로 후루카와가 더 나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메인 스킬이 S패스이기 때문에 패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히든 스킬 중에 똑같이 스페셜 스킬 블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비와 맞닥뜨렸을 때 이게 발동이 되면 패스를 쉽게 풀을 수가 있겠죠. 대신에 또 이 친구는 슛은 없습니다. 슛은 없고 콤비 플레이와 패서로 좀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팀 스킬은 15% 동일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친구 둘을 다 뽑았으면은 일본 30%가 기본적으로 팀 스킬 두 개를 형성이 되고요. 하나만 더 있으면 뭐 강복 그러니까 슈퍼 솔리더리 거기에 못지않는 팀 스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로어볼로네요. 좌우에 배치를 하게 되면 로어볼로 하이볼로 돼서 전략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뒤에 있는 무사오 타치바나 그리고 카조 타치바나는 현재까지는 평가는 그 밴드 내에서 평가는 주전으로 쓰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슈퍼 솔리더리 팀 스킬 때문에
방복해로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에 특기가 Price of Confused Five 돼가지고 뭐 상대 그 스태미너나 상대 스태미너를 깎는 거죠. 스택과 스태미너를 깎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가 아마 경기할 때 변수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스텝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스텝에 39, 2스텝에 49, 3스텝부터 확정 개런티 플레이어가 제공이 되고, 그 다음에 5스텝, 6스텝에 추가로 또 이렇게 신규 캐릭터는 5스텝 해주네요. 5스텝 해주고 6스텝에서는 또 한 명의 뉴 스알 캐릭터가 개런티 되고 있습니다. 네,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. 저는 아직 185구가 모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클럽 선수들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가챠는 패스하도록 하고 다음에 한번 가챠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접속한 김에 저도 한번 제 팬컵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간단하게 두 게임 해봤는데요. 1무1패입니다. 뉴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요 덱으로 갈 건데요. 간단히 선수 구성을 보시면 한부아카 뭐 메인 스킬은 99 다 찍어서 샀습니다. 그 수비수들을 조금 일본 컵이다 보니까 좀 보강을 했고요. 키시다 이시자키, 중학 이시자키랑 중학 우라베 이런 것도 해먹고, 사이드의 소다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막아놨습니다. 수미의 이자와도 아직 한 돌이 안 끝나가지고 일단 인터셉트 위주로만 찍어놨습니다. 찍어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영입한 요 미사키 타로, 미사키가 그제 발리사키죠. 발리가 80% 스킬업 되는 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 히든작이 다 안 됐습니다. 하지만 로우 블러하고 스페셜 스킬 포스업 20% 추가되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센터링 받으면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메인 스킬 빼고 이제 골든 디오 이거 C 스킬밖에 없고요. 드리블도 아직 스킬 안 찍었네요. 좀 찍고 시작하겠습니다. 혹시나 해서 얘가 드리블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컵이 30컵이죠? 아이고 조금 아깝긴 하지만 30만 찍어놓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. 좋았다. 자, 다시 돌아와서 자 중앙 맞추면 아마 거의 공격형 스타일이고요. 수비는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캡틴 아오이, 휴가 이렇게 해서 한번 일본 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 스킬은 45% 힘 강복대입니다. 플레이 매칭 와우 슈퍼스타. 어우 별 4개짜리네요. 아 이게 참 거기다 한부아카. 와 이건 완전히 뭐 이건 뭐 헤이 뭐 해주고 멘탈을 약간 흔들어 볼까요? 자 일단 수비 위주로 좀 갔다가 야 뭐 이거 다리 까기 한번 해보고 어차피 패스를 할 겁니다. 자, 로 한번 쳐주고 뭔가 두려워하는 표정을 줘야지 관심을 주십니다. 인카트 파스 타케시 안 들어갑니다. 타케시 매칭이
덩거기. 자, 노우 한 번 더 쳐주고. 쏜마. 쏜마. 솔리드 패스. 얘는 디버프 방어도 두 개나 깔아놓고 팀 스킬을 수준 스킬을 잘 깔아놨네. 역시 후루카와.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하면서 한번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보시죠. 이거 여기 지금 한 개 스킬 블록이 가겠습니다. 어차피 얘는 구멍이기 때문에. 방금 어떻게 찬 거야? 피부 패스. 야, 이거 완전 시간 끌면서 날 갖고 놀아. 갖고 놀아. 업사이트 앞 가자. 자, 스킬도 거의 얘는 다 한땅 채워놨고. 근데 이름을 잘 못 봤는데 이 친구가 유명한 놈인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야, 이거 뭐 발동돼도 이거 못 뺐네 이거. 자, 지금 아오이한테 패스를 못 하고 후반대 후반대 가는데 중간에 우리 DC가 있기 때문에 저 패컷도 없네. 패스는 언스토퍼블이다. 노우. 오우씨. 저한테 보내줄게. 자, 자, 이거 막을 수 있습니다, 이거. 자. 얼스다지만, 점을, 예, 히든작을 찍어놨기 때문에, 패컷으로 막아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키시다가 100% 스타덕이 있기 때문에,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 아니! 아, 막았죠? 막았죠? 자, 한번, 여기 한번 찍어주고. 자. 아씨, 이모티콘 찍는다고, 컨트롤 밑에. 자, 괜찮아. 전력이 찼습니다. 한 번 더 키시다. 자, 얘 지금 관리밖에 못하죠? 어차피 얘는 이번에 한번 시작기도 한번 막아보겠습니다. 시작기가 못 막아도 키시다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. 볼까요? 자, 이모티콘 준비하시고. 자, 요샤! 요샤! 키시다 두 번 당했죠? 살짝 넘는 걸 겁니다, 이제. 한테 올 때, 뒤로 뺐다가 다시 붙여주고, 얘가, 제가 드리블을 넘쳤네요. 패커스를 가야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패스를 가겠습니다. 자, 멘붕이 왔기 때문에 판단 장난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건 뭐 스탯으로 씹혔네. 노우 한 찍어주고. 쏜나. 자, 아, 구멍이 나네. 자, 센터링을 올려도 봅시다. 휴가한테 가려나? 아니면 드리블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패스. 안 되네요. 멋이 없어요. 오우. 시간 끌어주면 좋지 않은데. 한부하카 에너지 다 남았는데. 자, 쏜나 함 해주고. 방심해라, 방심. 빨리 해. 쏜나. 쏜나. 자, 저기 제대로 해석한 건 맞나 모르겠어. 키시다 한 번 더. 아, 키시다 못 막네. 큰일 났네 이거. 뭐야, 얘는 쉴 시 없을 건데. 받아서 한 번 더 띄우겠단 말인가. 실수라서 역시 틀리군요. 막 흔들어 제끼는데 결정적으로 실수 못하고 있습니다. 한번 이럴때 요시 한번 넣어주고. 자, 미친 듯.
어차피 얘가 센터링 올리겠죠. 잠깐만, 센터링 누구한테 줄까? 기시다 지금 살아있고, 슈가한테는 좀 멀고. 좋아요. 전반은 무실점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에이. 어? 왜 키시다가 몇 시 안 되지? 키시다 지금 살아있는데? 아, 이거 저것도 끝나보는데? 와, 이게 차이가 너무 나네요. 에잇! 존나. 이 친구는 멘탈이 강한 친구입니다. 이모티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갔어. 이모티콘의 개발이 시급합니다. 6개 가지고는 멘탈을 흔들 수가 없어요. 크라브 일할 거면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. 후반전엔 더 흔들 수 있는 캐릭터로 놓고 싶은데 없네요. 일단은 아, 센터에 또 이 신고가 있어가지고 문투로 칠 수가 없고, 아, 선택 사항이 없습니다. 그대로 가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있었는데, 여기 3탑 중에 우리가 그 처음에 원투 슛을 넣을 때 보통 2탑이면 우리가 선택해서, 우리가 2탑이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데,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센터에 있기 때문에 2탑 기준으로는 무조건 패스를 중앙선을 찌르면 아오이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, 아오이가 패컷이 있기 때문에 원투 그 기술은 못 쓰고요. 제가 지금 패서가 없기 때문에 패스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네요. 패스 뿌리를 넣는 게. 자, 가겠습니다. 어휴, 막 힘들어 제끼네. 투탑으로 갔네요. 방금 왼쪽이었죠, 왼쪽? 왼쪽 휴가 기회가 났습니다. 이러면, 어? 뭐야, 방금 잘못했어. 아, 맞네. 오른쪽으로 줬어야 되는데. 제 실수입니다. 방금 휴가 왼쪽 왔으니까 전 오른쪽으로 줬으면 아오이랑 매칭이 됐을 건데 아쉽네요. 하지만 드리블 남치고. 뭐야? 아니? 멘탈이 강한 놈이야. 터져줘라. 어, 좋았어. 오케이. 자, 와우. 태클 인셉 줄이죠. 태클 인셉 아니면 블록 인셉 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때리는 겁니다. 간부워카 피라도 깎고요. 에이, 못 깎네요. 요거는 맞기 때문에. 아키라메하시나이. 때려보겠습니다. 오, 뚫었다. 됐어. 이래 되면 난이주죠? 이제 아까 흔들리 방금 첫 번째 이모티콘 나왔죠? 이럴 때 요샤 안 들어갈 건 아니지만 멘탈을 흔드는 전법입니다. 요샤 한 번 계속 날 계속 한번 흔들 때 계속 흔들게. 오! 대박! 나니? 이럴 때 나니 하지 말고 요샤 내가 이걸 예측했다는 듯이 한번 더 알려주고 이모티콘 왔을 때 흔들어줘야 돼. 자, 제가 완전 실수했습니다. 이번에 야부 나오죠? 완전 흥분했죠 지금. 근데 어차피 얘는 좀 안 돼요. 왜냐하면 전력 타이밍이라고 휴가가 드리블이 없네요. 슛 아니면 원투인데 EX가 아니라도 얘는 나올 수 있습니다. 한 번 더? 에이, 누구죠? 걸렸을 때? 좋았다. 몇 샷. 한번 이겨보겠습니다.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바로 슛 때렸어요. 그러나, 얘들 지금,
다 그게 없네요. 블럭이 없어요. 요샤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고 한 번 더 넣을 수 있으려나? 한 번 더! 요샤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플레이가 또 길어지지만 갑자기 의욕이 생겼습니다. 이겨보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자, 슈퍼다. 이렇게 자, 갑자기 감사합니다 해줍니다. 왜냐?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기회를 줬습니다. 끌어주고 가자.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. 자, 한 전력 안 썼죠. 한 500m 까지도 아, 썼구나. 나메누나 나니? 어떻게 이거 막지?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아까는 그럼 그렇게 막지 임마. 이렇게 해준다. 아 이게 진짜 이게 채팅이나 아니 추가적인 이모티콘이 필요한데 말이야. 자 후루카와 거기서 잡으면 잘 좋죠. 다리 까기 요시 한 번 더 날려줍니다. 약간 흔들렸을 때 이러죠. 어차피 한부워카가 발리 아니면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자자 드리블치겠죠? 샤크테크 50 찍어놨습니다. 요샤 한번 더 넣어주고 상어테크 요샤 임팩트와 동시에 이모티콘 날리면 약간 흔들릴겁니다. 자 일단 뺐다가 뭐야 뒤로 뺀데 지었다. 아 괜찮아 괜찮아 뒤로 뺐다가 아 얘가 이거 너무 느리네요. 오케이 일단은 아까 드리블 찍은 게 효과가 있으려나 프로 바랄게요. 아 이거 못 뚫려요. 쟤도 아직 스킬작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. 막히겠죠? 나가라. 오케이 요샤 로인 쏘다. 자. 오우 이따 이따 오우 오우 마이 슈슈슈슈 애들이 달리기 너무 늦어. 발리 있나 이거? 아 발리 있는가 보네요. 없네? 야 없는데 씨 뭐하는거야. 아 어디서다 그러지? 쇼부다 그래. 아 26,000 아 야 요샤 아이 바전바리 코빠트려. 야 처절한 인물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지금 대충해라 임마. 아, 자 갑니다. 26,000 26,000 아까 넣었다고 속도 넣는다 보고 먹죠. 요샤 아까는 발리였고 이건 오바야 되기 때문에 스킬 위력이 틀립니다. 에잇 너 그래 이기니까 좋지? 그래 이제 이모티콘 한번 날리시죠. 네. 아이고 뉴비 이기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저는 멘탈 흔들리지 않습니다.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선방했던 걸로 이렇게 길고 긴 재팬컵이 시작되었습니다. 생각이나 아마 한 이거는 10승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. 아이고야 이거 씨 드림봉 뭐냐 17개 나왔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보셨죠? 뉴비라도 슈퍼스타와 빠당빠당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보상을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. 이상 심슨이었습니다.